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키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 수출을 넘어 아예 채취된 검체를 우리나라로 보내 검사하기로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입니다. 진단키트 받고 검사하고 할 시간조차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핀란드 신문 헬싱긴 사노마트는 지난달 30일 진단검사 수를 늘리기 위해 핀란드인 검체 채취 샘플을 한국 실험실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핀란드 민간업체 12곳이 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검체 채취는 핀란드 민간병원인 메리 라이넨에서 실시되며 채취된 검체는 핀란드 국적기 피네어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집니다. 한국으로 가는 첫 샘플은 1일 오후 헬싱키 반타에서 출발합니다. 2주간 핀란드에서 채취한 18,000개 검체 샘플을 한국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에 샘플을 보내 진단검사하는 비용은 한 건당 249유로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 하는 진단검사 비용은 195유로로 더 저렴한데요. 핀란드는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핀란드 검사 능력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에 샘플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라이넨 의료센터 소장은 한국은 수많은 진단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잘 관리해왔다며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산 진단키트 협조 요청을 한 나라는 1일 기준 121개국입니다. 현재 수출 요청이 35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이 31개국, 수출과 인도적 지원 혼합 요청이 24개국, 민간 차원 요청이 31개국입니다. 정부는 방역물품 해외 진출 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가별 요청 현황과 국내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